모두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한 분을 좋아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나이 들면서 갖춰야 될 것이 순차적으로 그 저자가 그렇게 마음을 잡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처음에 저를 비워야 되는 그거를 일단 제가 갖고 나이 들려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그 좋은 점을 제가 또 그 볼 수 있는 그런 또 해안도 갖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그 다음에 그 참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또 들었어요. 그 요셉의 영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영성이 그 비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을 또 이제 제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 다음에 엘리사벳의 찬미 영성으로 그것이 갖춰졌을 때는 제가 다른 이의 그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제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었어요. 그리고 이제 많이 조금은 참 어른이 되면 이제 침묵할 줄도 알고 앞에서 나서는 것보다 그런 영성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어요. 그래서 그 준비라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다와닿았어요.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하느님을 만날 때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. 그러는 것이 이제 겸손의 자세로 언제 맞게 될지 모르는 그런 하느님을 맞아야 되겠다는 죽는 날까지 온유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들어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내가 커지면 그 마태오의 영성은요 저를 하느님께 그대로 맡길 수 있는 영성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떤 누구의 영성보다는 이렇게 저자가 얘기했듯이 맨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 하느님이 원하는 진짜 나이 듦에 맞는 그런 영성이 생길 것 같았어요. 이 책은 그랬어요. 굉장히 좋았고 얼마 전에 어제입니다. 그 다른 분이 개신교 다니는 분이 자식을 어렸을 때 떼놓고 나와서 이혼을 했는데 그 자식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들어갔더니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. 그래서 혼자 사시는데 그 나이듦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나중에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. 자살할 거다. 그래서 제가 이 나이듦의 영성을 보고 나서 제가 다른 데서 볼 때는 시중에서 그 영성 저기 나이듦에 대한 책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좀 우울하게 만들었는데 이 책의 나이듦의 영성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선물하겠습니다. 그랬었어요.